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마입니다. 여기는 텃밭이에요. 제가 텃밭에 나와서 이렇게 아주 색이 예쁘게 물들어가는 다육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이 블로네 텃밭에서 마지막이에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키핑동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아쉬워가지고 키핑동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키핑동으로 옮기면은 제가 또 거리가 있어가지고 자주 가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하엽 정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온도가 계속 이 상태만 유지해주면 여기서 커도 되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오늘은 영상 10도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 대신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체감온도는 굉장히 추워요.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텃밭에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이동을 할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몇 번이나 올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예뻐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솔 보셨나요? 바위솔이 요렇게 예뻐요. 정말 이 아이하고 농기시마 정말 예쁩니다. 옆에도 호랑이 발톱이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색감이. 근데 제가 이 바위솔 이름을 몰라요. 이 바위솔 이름을 알면 한판떼기 사다가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색감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롱기시마도 우리가 다는 액세서리처럼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또 키핑동으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아침마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워요. 이것도 연화바위솔이 이렇게 씨가 맺히면서 밑에는 벌써 추워지니까 오므리고 있습니다. 뒤에 맵이나도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황홀한 연꽃들도 아주 예쁩니다. 이게 희석미인인가요? 이름을 자꾸 까먹으니까 알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합니다. 이게 연화바위솔 꽃대가 이제 씨앗을 다 맺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오팔리나, 여기는 황홀한 연꽃. 제가 황홀한 연꽃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황홀한 연꽃이 많답니다. 그리고 오렌지 먼노. 오렌지 먼노가 추위에 약하다고 하니까 얼른 오늘 데리고 갈 거예요. 여기도 오렌지 먼노. 그리고 아우렌시스. 프리티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우렌시스가 입장이 약간씩 마르는 것 같아요. 입장이 마르고 있네요. 그리고 파랑새는 빨간새가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요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이 물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드네요. 제가 직강에서 기르고 있는데도 그렇게 색감이 빨리빨리 안 드는 것 같아요. 에케마리아는 아주 우아한 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피핀은 딴 데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여기가 헐빈하니까 이 바위솔을 다른 데 심어주고 다른 아이를 심어줄까 싶네요. 희석미인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피멍이 드는 실버스타. 이거는 핑크 용월. 제가 이꼬지한 거예요. 제가 이 아이의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에케마리아랑 색감이 아주 우아한 색, 비슷한 색을 띠고 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모른답니다. 아우렌시스고요. 여기는 레티지아고 그리고 여기 몬티니아. 여기는 아주 꽃이 예쁜 아이 엔젤 카랑코에.
여러분 요것 좀 보세요. 요게 핑크용을 입고자 하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많이 큰것 같아요. 눈에 띄게 확 컸습니다. 제가 물을 한 번씩 살짝 주니까 이렇게 잘 크면서도 성장도 많이 하면서 색감도 그대로 유지를 잘하고 있어요. 이게 핑크용을 제가 입고자 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흔들어서 떼어주면 된답니다. 아주 잘 크고 있어요, 핑크용어리. 여기도 핑크용을 같이 한 건데, 여기는 지금 배수구멍이 없어요. 배수구멍이 없는 아이고, 여기는 배수구멍이 있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오늘 또 이렇게 키핑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제가 또할 일이 없어져 가지고 아침마다 물 주고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잠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이제 떡잎 띠고 또 이렇게 꽃들을 물 주고 보살피는 게 일관데, 저 뒤에 이제 바이솔들은 그냥 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이솔들이 여기도 있고 또 마당에도 있고 또 저쪽에 장독대 옆에도 있고, 진짜 꽃이 너무 분산돼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이제 트랙터를 다 틀어 가지고 여기를 정원을 아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름 내내 호랑이 발톱은 이렇게 지저분해요. 시커멓다가 지금 속에서 아주 연두연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흘리아도 열심히 아직까지는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바이솔들 모습이고, 오늘 요 다육들을 제가 다 옮기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또 이제 무사히 키핑톤까지 가야 되는데, 작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또 길에서 턱이 있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심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싣고 다니면서 많이 깨뜨렸어요, 화분들을. 오늘은 아가들이 작기 때문에 운전을 아주 천천히 가야 되겠어요. 또 이렇게 예쁜 제가 가장 애정하는 롱기시마. 롱기시마가 너무 예뻐요. 롱기시마하고, 그리고 아주 예쁘게, 너무 예쁘게 물든 이름도 모르는 바이솔. 한번더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가 굉장히 늦게 떠요. 제가 여름에는 이제 기차가 올때 항상 이 영상 찍는 시간이랑 마주쳤는데, 지금은 기차가 지나고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 블루엄마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블루엄마 키핑동으로 가요.